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드맨입니다. UN2의 QC80W 모델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블로그 이벤트도 하고 유튜브 이벤트도 했었는데, 이 제품을 좀 보면은 일단 전원을 받으면 포트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동시에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USB-C 포트를 통해서 USB-C로 충전하는 장치들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포트가 4개가 있는데, 퀄컴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포트가 4개가 있어요. 보통 퀄컴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포트가 보통은 뭐 많아야 2개, 뭐 적게는 1개, 이 정도 들어있는 게 보통인데, 얘는 4개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실제 스펙은 뭐 거의 80W까지 나온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면 더 나옵니다. 충전은 더 빠르게 돼요. 더 많은 장치들을 더 많이 연결시키고 빨리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충전한 시간 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의 장점이 배터리가 한뭐 0%나 1% 정도씩 정도로 거의 없을 때 아주 빠르게 50% 정도까지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단축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충전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꽂아가면서 실제 충전량을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노트북이 두 대가 있어요. 둘다 USB-C로 충전할 수 있는 노트북인데 이쪽에 USB-C 케이블 연결시키고 기본으로 USB-C to USB-C 케이블은 제공합니다. 그 케이블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임의로 가지고 계신 USB-C 케이블 쓰셔도 상관없어요. 전 테스터하기 좀 물리겠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충전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거는 뭐 꽂는 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꽂는 건데, 노트북에 꽂아보면은, 네, 지금 꽉 꽂으면은, 지금 여기 나오죠? 보시면은, 20.0V에 1. 77A 이렇게 해서 고속으로 충전되는 게 확인됩니다. 20V 충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충전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장치도 빨리 충전할 수 있어요. 보면 에브리선의 제품 모체로 한이 UM2 제품 같은 경우에 원래 에브리선 제품에 보면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UM2에서 사은품으로 이걸 제공합니다. 이거 외에 아이폰을 빨리 충전할 수 있는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도 같이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게다가 그렇게 제공해 주는데도 또 특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물론 일시적이겠죠. 계속 그렇게 파는 건 아닐 거고 원래는 가격이 비싸요. 이 케이블인데 한쪽은 USB A 단자로 돼 있고 이쪽은 일반 뭐 노트북 충전하는 단자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삼성 올레이저 노트북 같은 경우에 잠깐 이거 잠깐 뽑아 놓을게요. 이게 너무 빨리 충전돼서 잠깐 설명 도중에도 그냥 충전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케이블 이용하면은 이쪽에 있는 퀄컴 퀵차지 3.0 포트가 4개가 있다고 했죠? 이 포트를 통해서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 이 단자를 통해서. 근데 참고로 이걸 제공하는 걸좀 보면은 유엔투에 제공하는 걸 보면은 단자가 한개더 있어요. 여기 보면 보이죠? 저기 단자. 조금 굵은 단자가 있고요. 여기 조금 얇은 게 있어요. 이게 앞에 뽑으면은 교체를 할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체할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굵은 거는 좀 구형 노트북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얇은 거는 신형 노트북, 삼성 노트북이나 LG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구형에 맞춰서 이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삼성 올레이저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쪽에 좀 조그만한 전원 단자, 네, 기본 전원 단자 이걸 통해서 충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전원 어댑터를 들고 다니기 좀 귀찮죠? 근데 얘를 들고 다니면 스마트폰도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테스터기에 물려서 제가 꽂아볼게요. 얘 꽂으면, 처음에 지금 5V로 돼 있죠? 그쵸, 5V죠? 근데 얘를 꽂으면 20V 탁 올라가요. 꽂아볼게요. 이쪽이었나? 얘 꽂으면, 잠깐만. 네, 올라가죠? 네, 19.7V 이렇게 해서 전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20V로 고정이 됩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20V로 충전할 수 있는 노트북이에요. 삼성 올레이저 노트북. LG 올데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됩니다. 이걸로. 해서 이렇게 꽂습니다. 꽂으면. 네, 지금 보이시나요? 19.7V에 3.0A로 해서 거의 60W급에 아주 빠르게 충전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보면 정확히는 59.28W 정도 되죠? 거의 60W 정도 됩니다. 아주 빨리 충전되죠? 그 와중에 USB-C 케이블 통해서 또 이쪽에 있는 노트북도 고속으로 충전돼요. 보시죠. 이쪽에 분명히 19V죠? 아이고, 노트북 찍겠네.
네, 옆으로는 19.8V 찍히는데 이쪽도 분명히 20.1V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노트북 두 대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지금 이쪽과 이쪽 통해서 동시에 충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와중에 다시 또 충전해 봅시다. 지금 제가 3개 포트에 더 연결시켰어요. 여기에는 뭘 연결해 볼까? 제가 이 태블릿이 배터리 좀 많이 식어서 전원을 좀 많이 씁니다. 이걸 연결시켜 주면 또 얘도 충전이 돼요. 얘를 충전합니다. 충전하고요. 이 와중에 또 지금 이쪽에 또 케이블 연결시켜서 USB-C 포트 이용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8을 충전합니다. 노트8 또 빨리 충전되고 있어요. 고속으로. 이 와중에 다시 또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클레버, 네, 9V로 충전할 수 있는 클레버 고속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아이폰 10도 고속으로 충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가 배터리 거의 다 차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지금 5개의 노트북 2대, 태블릿 1대, 스마트폰 2대를 고속으로 아주 빠르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여기서 좀 괜찮았던 거는 이 케이블 제공하니까 삼성 노트북도 LG 노트북도 둘 다, 여기는 걸컨 킥자 3.0 포트 이용해서 빨리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책상 위에 기본으로 사용한 어댑터 대신에 이것만 놓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USB-C 포트가 B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젠더 연결한다거나 다른 거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USB 이제 C 포트만 통해서 20V 충전되는 게 아니라 퀄컴 키자의 3.0으로도 20V 충전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이 케이블이 만약에 두 개면 여기 두개 동시에 연결시켜서도 다른 노트북을 충전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대신 전류값이 좀 떨어져서 충전이 조금 느려지긴 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각각 포트가 개별적으로 20V까지 최대 다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포트가 다 20V를 지원해요. 물론 다 최대 출력 나온다고 하면은 뭐 물론 이렇게 그 최대 출력이 나오면 이제 그 하강이 되겠죠. 왜냐면 안정성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장치 연결시켜서 하면 폭발한 거 터지는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 장치가 있어서 뭐 터지진 않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않고 많은 장치를 다 연결하면 되겠죠. 이걸 사용하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책상 위에 케이블들이 좀 지금 제가 여러 개 연결해놔서 좀 정신없지만은 좀 선을 좀잘 정리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개별로 어댑터를 한 개씩 연결시키면 너무 복잡해지죠. 근데 얘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그 여행 가거나 했을 때 이거 들고 온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뭐 여러 명이 오더라도 동시에 여러 개 스마트폰을 최대 5대까지 동시에 아주 빠르게 충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시간이 단축되고 좀 좋겠죠. 고속 충전은 저도 여행 가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번 스페인 가서도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편했던 거는 좀 빨리 충전되니까 잠깐 충전하고 또 바로 나가야 되거나 그럴 때 잠깐 충전하고 제가 노트북으로 다른 작업 잠깐 하고 딱 보면은 한50% 넘게 다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시간 단축돼서 많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 케이블까지 제공해 주니까 UM2 체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원래 이게 따로 구매하면 얘도 좀 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케이블. 네. 영상 아래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나 그런 부분 정보 같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참고로 그 전에 이벤트 했던 거는 제가 당첨자 분들 밑에 댓글에 답 댓글로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회신 왔기 때문에 상품은 곧 보내드릴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